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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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멍하네요. 집이 아픈 사람이 다 아픈가요? 네. 다가 세 명인가요? 네. 세 분인가요? 네. 결혼을 늦게 하셨나봐? 네. 자식이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 남편분께서 말을 하자면, 사경을 헤맨다. 네. 그쵸? 네. 사경을 헤맨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아파야지만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공황장애, 우울증, 예를 들어서, 네. 그것도 진짜 심각한 병이거든. 네. 그것도 지금 그건 아드님이 알고 있나?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네. 본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네. 본인이 알고 있나? 네. 그런데 또한 우울증은 또 아드님이 알고 있어요. 네. 이 집에 지금 3인이 다 신랑이 지금 그 내가 봤을 때는 긴급만 무조건 네. 대답하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요. 네. 지금 이 근육이 떨리는 병이라 그래야 되죠. 네. 사실 나는 뭐 네, 맞아요. 그런 병. 누계릭병.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 네. 병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근육이 말라가는 병. 네. 그러면서 타 들어간다 그래야 되지, 살이. 네. 근육이 속으로 안 물어 들어간다 그래야 되지, 네. 뼛속으로. 네. 그 병인 거야?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이상하게 원래 이 집안이 명랑했던 집안이야. 네. 명랑했던 집안이고, 네. 언니도 웃음이 많은 사람이고, 나름. 나는 웃음이 많았던 집안인데 왜 하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내가 뽑아야 되겠지. 뭐니 어떻게 알겠냐. 그치? 네. 한번 물어볼게. 그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11년짜? 예를 들어서 뭐 10년짜? 그 정도 세월 됐어요? 네. 한 11년 가까이. 11년 가까이? 네. 시아버지 그 마누라가 세 분이었어, 네 분이었어요. 아주 많았는데 호적에 올린 분은 두 분이신가요? 아니, 그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자면 네. 마누라가 세 분이냐 네 분이냐 이렇게 나왔어. 네. 뭐 다섯 명도 되고 일곱 명도 되고 열 명도 되겠지, 그렇지? 네. 근데 그러나 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호적에 올리지 않는 마누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 근데 이상하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네. 집안이 폭탄 맞은 것 같아. 긴급만.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내가 한번 말을 해볼게. 네. 그 산소 있잖아. 네. 여기 시엄마, 온 시엄마의 산소가 여기 있어. 네. 근데 여기다 가물을 중간에 가물을 해놨어. 네. 시아버지 가며 네. 들어갈 자리를 해놨다고. 네. 긴급만 대답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가물을 해놓은 상태고, 네. 여기에 둘째 마누라가 먼저 돌아가셔서 여기 둘째 마누라를 묻어놨어.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이 속 다 넣었어. 네. 그쵸? 네.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 네. 그 첫째 마누라한테 옆에 있고도 옆에도 있고 싶고 둘째 마누라 옆에도 있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야?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랬잖아. 네. 당신이 가면을 해놨다고. 네. 맞죠? 네, 네. 당신이 가면을 가시기 전에 네. 근데 둘째 마누라를 되게 사랑했나 봐, 아버지가. 네. 마누라를. 네. 근데 물론 사랑해서 그거 있는 것은 당연해. 나도 그 마음은 이해하겠어. 네. 근데 첫째 마누라는 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그 아저씨네 시집 와서 자식을 다 낳은 분이거든. 네. 그러면 서열은 어떻게 정하냐? 우리 무속인이 서열을 정할 때는 저기 첫째 마누라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이렇게 와야 되거든. 네. 근데 이쪽에서는 내 남편이라고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내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며칠 몇 바람 났네 이거. 어? 웃음이 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랑한테. 그럼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네. 근데 왜 웃어요? 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신랑이 그 전까지는 일을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네.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네. 예를 들어서 막노동, 어? 딱 뭐 내가 그 직업에 갖고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사무직을 했던 뭐 그런 일이 아니라, 네. 내가 막노동직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런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신랑이 이상하게 무기력한 병이라 그래야 되지. 네.
무그렇게한 병에 신랑이 그때서부터 슬슬 무그렇게 하면서 그냥 억지로 내가 너무 힘이 든 상태에서 아마 일을 한 것 같아. 그때 저도 같이 무기력했어요. 언니도? 네. 그러면 여기도 같이 무기력했겠네? 그때, 집안 식구가 다 그랬어 지금. 아, 그때 아이는 되게 밝았었네. 응? 아니? 애기는 못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집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 지금. 좋은 기운이 이렇게 돌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시나 봐서 완전히 오른쪽으로 돌 기운이 왼쪽으로 돌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좋아져? 장례식 때 우리 아들이 막 토하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병 집에 우한이라고 집에서. 근데 애기가 여기서 애기 혼자 멀쩡했다고? 눈깔 똑바로 뜨고 애기 봐. 어? 왜 이 말을 하냐면 신랑이 어? 나 오늘 쌍수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 지나서 욕하기 싫은데, 나 또 오늘 욕 겁나 많이 할 것 같아. 신랑이 7년, 저기 뭐냐, 저기, 그, 10년 세월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너무 심하게 아픈 게 7년 세월이야. 네. 맞는 것만.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자기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몸이 되게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이요. 네. 어? 근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이랬어요. 네. 당신 신랑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어디 신랑을 때려잡고 있어? 어? 너는 일해본 적 있어 그때? 어? 내 말 틀렸냐? 맞습니다. 어? 야, 아무리 있잖아. 네 몸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게 이야기해? 어? 왜? 너 신랑인데 그렇게 아파서 어? 이 지경까지 만들어주니까 너 좋니? 어? 그때 조금 쉬게 했으면 괜찮았잖아. 어? 그 혹시 그때 집 사가지고 너 이사 갔냐? 네. 대출 따면 못 놀겠냐 신랑? 아니요, 본인이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본인이 열심히 일했지만 너도 한몫 보탰잖아. 어? 너 술 떨어야 되잖아 술 먹으면. 아닌가? 맞아요. 그치? 네. 술 들어야 해서 너 시댁에 하프리 찍 했던 거 시댁에서 당했던 거 너 신랑만 눈에 보이면 그대로 너 신랑대로 자꾸 하프리 했잖아. 내 말 틀려? 맞습니다. 어? 뭔 새끼 뭔 새끼 XX 찾아가면서 야 내가 너한테 욕을 배워야 될 것 같아. 어? 응? 내 말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에 명랑하게 노는 애기가 문제가 있다고 애기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어? 애기한테 욕 안 했는데요. 안 했다고? 네. 너 술 처먹으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서 애기한테 집안에 신랑 아버지한테 공포 주고 집안의 공포 분위기 본인이 조성했어요. 안 그래요? 네. 어? 네. 근데 얘 애기가 눈치, 엄마 눈치 안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전 보지 말까요? 아니요. 근데... 응? 욕은 아들한테 욕은 안 했어요. 아들한테 욕, 뭐, 뭔 새끼, 뭔 새끼 하게 욕이 아니에요.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도 욕이고요. 공포 분위기 조성한 것도 애기 눈치 보게 한 거고요. 안 그래요? 네. 신랑한테 욕한 것을 애기가 그대로 안 따라 할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난 건 뭐가 화가 난 줄 알아요? 응? 진짜 신랑이 7년 전에 많이 아팠고, 11년 전에 진짜 너무 무기력 했거든. 근데 살려고 노력했잖아. 어? 당신은 어디 가서 일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았잖아. 미친년 산발하다시피 그 머리풀어 산발하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안 그래? 네. 응? 그런 아픈 사람 한 번 정도는 당신이 따뜻한 밥 한 끼 준 적 있어요? 아니면 따뜻하게 말한 적 있어요? 일 한 번 한 적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 사람이었다고. 인간이었다고. 당신 남편이기 전에 사람이었다고. 어? 내가 봤을 때는 당신 남편 어렸을 때부터 모진 고생 다 했던 사람으로 보여. 아닌가? 네, 맞아요. 어? 엄마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봤을 때는 부모 빨리 여있다고 엄마. 네. 그치? 네. 그러면은 당신이라도 부인 돼주고 엄마가 돼줬으면 됐을 텐데 당신 신랑한테 이게 먹은 것밖에 난 느껴지지가 않아. 응? 신랑이 있잖아. 응? 그 죽어가는 병 플러스에 아까 공황장애 둘 다 앓고 있지? 네. 어? 신랑이 있잖아, 방문 있잖아, 어두컴컴하게 있잖아, 까맣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네. 난 눈에는 그래. 네.
그땐 다 쳐놓고 방 다 걸어 잠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네. 어? 맞아요. 그쵸? 네. 어? 근데 이 신랑 병가 나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어? 어? 신랑 명반을 병 간호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냐고, 어? 제가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야! 아픈 사람도! 어? 너는 둘 가족, 니하고, 니 신랑, 니 애기 내기 살려고 그만큼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했자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하나? 어? 야! 너네들 마! 응? 잘했다고 큰 소리 쳐? 어? 아픈 사람,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사는 내 신랑! 술 먹으마.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술 먹으마. 너 애기 짓 하고 싶으면 애기 짓 하고. 응? 너는 신랑한테 벌려달라고 해서 뭐 아르지 마. 개차만 욕하고. 어? 그래놓고 왜 우리 신랑이 이렇게 됐나요? 내 새끼 왜 이렇게 됐나요? 어? 산소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응? 그러나 산소 잘못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이 준 네가 준 병도 있어. 씨발. 아니야? 아니냐고? 그래, 공황장애? 무서워. 우울증? 무서워. 어? 근데 죽음 앞에 선 사람 있잖아. 더 무서울 것 같아. 어? 아니냐고. 응? 신랑이 돈 버는 기계입니까? 죽음하면서도 돈 버는 기계냐고요. 어? 신랑 돈 나오는 거, 니 도망갈까 봐 당신 신우가 돈 주는 거지. 그치? 네. 네 신랑 돈 안 주면 너 도망간다고 협박했지?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는데 너 도망갈까봐 신호가 해주는 거지. 병든 사람 두고 도망갈까봐. 그렇다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벌써 애기 어리죠? 네. 애기 저기 중학생인가 초등학교 막 저기 6학년인가요? 중1인가요? 중2예요. 중2? 네. 근데 어떻게 중2가 학교를 안 가.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중2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어. 공부해서 뭐 하네? 어? 세상 별거 없다네. 애기가 그러네. 대답 안 하지? 네. 그치? 네, 너무 무기력하고. 응? 지금 온 언니는 산소 타러 이야기했어. 네. 그러면 엄마라도 정신 차려서 네. 이게 냈어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멍청이가 돼 있다고. 네. 네가 애기냐? 아무리 신의 병을 갖고 있다, 신의 병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렇지. 사탕 먹고 애기 앞에서 맛있니? 맛있다, 맛있다. 너도 먹어볼래? 뭐 먹어볼래? 너도 먹을래? 그게 애미냐? 야, 신병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겠네? 그럼 내 딸도. 야, 너, 야! 딸 들어와봐. 딸 들어오라고. 딸 들어오라 그래. 사탕 줘봐. 사탕 줘봐. 우리 딸도 있잖아. 응? 지 혼자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기 키웠거든. 응? 네 형도 그대로 낼게. 네 애기한테. 응? 먹어봐. 맛있네? 맛있다. 너 줄까? 애라 이잖아. 어? 나이 참 먹어서 그게 애미라고 할 짓을 하고 자빠지냐? 개 같으냐나? 어? 야, 나이 어린 애도 있잖아. 지 새끼 박수 될까봐 지 새끼 이길 안 물라고. 어? 이게 온 년이냐? 어? 응? 울어? 중학교 2학년짜리 학교 안 가고 싶다는 게 말 돼, 이 X나? 어? 니네 신랑이 얼마나 공포스럽으면, 어? 그 죽어가는 몸에 얼마나 공포스럽으면, 어? 창문 다, 까맣게 다 커튼 눈을 찍고, 어? 촛불 켜놓고 살지?
어? 대답 안 해! 거의 전자레인지 후두부만 켜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 안 켜. 전화도 안 켜지? 네. 어? 응? 니만 무섭다 그랬겠지. 니만 힘들다 그랬겠지. 그치? 네, 그러고 살았어요. 니만 힘들어서 니만 아프다 했겠지. 어? 니가 준 병이다. 응? 산소에서 준 병이 있고, 내한테 우리 딸 불린 이유는, 그런 짓은 안 해. 아무리 나이 어려도. 어? 너 빈이한테 그런 짓 다 해? 어? 사탕 갖고, 어? 먹어봐. 어? 안 줘. 나 혼자 먹을게. 개미냐? 야, 아무리 신유아도 있잖아. 뭐, 신유아, 뭐가 와도 그 정도는 있지. 어, 저기를 해. 자제해. 안 그래? 그러면 네가 무당하지 그랬냐. 그렇게 잘났으면. 안 그래? 나가도 돼.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게 내가 하도 돈 좀 해주세요. 구독자분들. 이래서 그 바라보고 찾아왔냐?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신랑한테 나 좀 가서 혼나고 올게 그러고 왔어요. 니네 신랑이 너 용서한다디? 한번 물어보자. 니 신랑이 니 용서하고 니 얘기가 너 용서한다디? 어? 아팠을 때 손이라도 잡아주지 그랬어. 아팠을 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날 위해서 살아달라고 애원 좀 해주지 그랬어. 아팠을 때 내가 너보 돈 벌어 올 테니까 당신 정말 쉬어. 그 이야기 좀 해주지 그랬어. 어? 혹시 그렇게 매정했어? 어? 어? 어쩌면 그렇게 아픈 사람한테, 어? 어?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매정했어?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 똑바로 살 것 같아? 정말 맞지? 한 번이라도 그 아픈 사람 심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어? 오죽했으면 아파서 누워 있을까? 어? 차이나 오죽했으면 그 부지런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일하고 싶을까? 어?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아. 어? 꺼져. 너네 신랑 사자 앞섰어. 내가 뭘 해주고 싶은데 이미 늦었어. 알아들어? 응? 너 신랑 가면 너 편안하게 살 것 같아? 너 못 살아. 네 정신으로 네가 애기 키울 것 같아? 너 못 키워.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진작 깨우치고 살지. 진작 뉘우치지. 진작 내 신랑이 그렇게 힘들게 나해줘서 고맙다. 나만 그렇게 힘들었다. 당신도 고한생 살았지. 그치? 고한생 살았고 신랑도 고한생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똑같은 처지에 살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서로 좀 안아줬으면 좋았잖아. 그치? 어? 어떻게 이렇게 야물쳤냐? 매물쳤냐? 어? 야, 이 독하냐, 나. 꺼져, 씨. 어? 응?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 어? 그거 너네들 안 구경이라고! 일을 쳐라! 소리 갖고 장난치지 마! 소리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당해봐라. 그 없어지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해봐라 너네들이. 알았어? 꺼져! 안 꺼져? 꺼지라고. 너네 시아버지 어디다 묻었어? 김포. 김포 가깝겠네. 그 가서 그래라. 가서 그래라. 우리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사랑 많이 못 줬으니까 여기서는 막 우리 시어머니 좀 사랑해주라 그래라. 시어머니 영갑탱이 죽어서까지 괴롭히지 말고 꺼지라고 진짜로. 응? 제가 아버님을
이제 우리 집 근처로 수목장으로 옮길까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간 더 난리 나. 더 난리 나. 신랑도 거기로 간다 그래서 거기 저희 너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찾아가기도 힘들거든요. 어디가? 김포 그 묘가.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신 10년 됐는데 시아버지 묘가 어딘지도 몰라? 어? 이런 미친 것을 봤나, 씨. 나는 뭐 묘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당신들이 너무 인간같지 않는 것들이 눈 달렸어. 눈 달린 인간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 갖고 뭐 하는 짓이야. 어? 야, 일만 양심 좀 있으라고, 씨발, 안 꺼져! 가라고, 씨발! 안 가! 데리고 나가. 이 치과를 보러 데리고 나가. 네 신랑한테 어서 와서 물고 싹싹 빌어. 술 좀 먹고 뺑뺑 헛소리 치지 말고.